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2600선을 회복하지 못했던 코스피, 오늘 시장에선 드디어 2600선 회복이 나왔습니다. 거의 2610선까지 다가서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60선까지 회복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내에서 매도 우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도 참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장중에 이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내일의 실적 발표를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시그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시장의 반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업포텐셜을 기대해보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제목의 주간 전략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꽤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금융세제가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결정이 되면은 연말까지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0월 8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시장이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삼성전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주 만에 실적 추정치가 거의 3조 원 가깝게 깎인 상황인데 과연 내일 어떠한 잠정 실적을 낼지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에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024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밸류체인 단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다만 10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반등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지표라든지 금통위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각각 증권사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업종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제일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법안이 제정될 때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3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2021년에 2차 전지 사이클 시장은 결국에는 IRA 법안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연말까지 대통령 재정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시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측에서 매각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현재 중국에서 체감하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타격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는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한국의 CDMO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견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외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미국의 실적과 중국의 기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의 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감, 기대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내에서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하드웨어 업종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테크 업종 가운데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내에서 반도체 테크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S&P 500 내에서 테크 섹터의 예상 순이익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를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 증시가 강하고 그만큼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중국 증시의 강한 반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 쪽으로까지 좀 수혜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중국 무역 수지는 이미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안 좋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이 높았던 업종 중에서 중국의 PPI 변화율과 PBR 간의 연관성이 높은 업종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은 화학 업종을 들 수 있는데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반등 기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그리고 화학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증권사는 어떠한 부분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NH투자증권 측에서는요, 성장주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여러 현재 있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부분이 상승 요인이고요.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선거의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확실한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에서 가장 확실해지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페드 측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한국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4년 안에는 한 번쯤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와 배당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은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9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배당주와 성장주는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NH투자증권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굉장히 빼곡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와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유럽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에 출시하는 소식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K바이오 유럽의 CPHI에 대거 출격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저력을 알리고 중국의 공백을 노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CPHI 2024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유럽에서 열리는데 매년에 유럽에서 이제 국가를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현지 시각 개최가 되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제약사 총 2,400여 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75개의 기업이 참여하겠다라고 밝혀놨습니다. 이번에 CPHI가 특히나 더 기대감을 받아가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 덕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측에서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제 제재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이 일부 사업의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CPHI에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가게 되고 또 CDMO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늘려간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CDMO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032년에 완공 예정인 제2캠퍼스에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mRNA 등 신규 포트폴리오도 소개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신규 파트너 회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CDMO와 CMO를 신규 사업으로도 내건 만큼 CMO와 CDMO 분야에서 신규 파트너 회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부자재 신규 파트너 회사 확보를 통해서 원가 절감에도 나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목표 주가 120만 원을 바라보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KB증권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515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수치로 시장의 컨센서스 15%가량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 대비해서 달러 강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생물보안법에 따른 초기 위탁 개발 연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B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에 110만 원에서 126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주요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최근에 목표 주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올려잡으면서 2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도 105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125만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 이전부터 원래 잘했던 회사다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밴드는 115만 원에서 126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신규 공장의 전체 매출의 인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규 공장의 전체 매출 인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3분기부터 18만 리터의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예정인데 이 4공장 매출이 가동된 지 1년 만에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가동 예정인 5에서 8공장의 매출 시점도 기존의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앞당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더불어서 견조하게 글로벌 항체 의약품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최근에 아시아 소재 제작사와 1,191억 규모의 수주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수주 규모가 2조 6,600억 원을 달성하고 있고요. 5공장 수주도 현재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황제주의 타이틀을 넘어서 120만 원 선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